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하이바이블의 김혜진, 김하정이에요. 하정양, 혹시 거북선 빵이라고 알아요? 아, 거북선 빵? 그거 알죠? 거북선 모양 빵 안에 팥도 있고 슈크림도 들어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오, 그거 어디서 파는 건지는 모를걸요? 그거 여수에서 엄청 유명한 빵이잖아요. 어머어머, 하정양도 알고 있었네요. 아니, 며칠 전에 여수에서 그거 먹고 와서 하정양에게 신나게 자랑하려고 했는데 아, 김새네요 정말. 그럼 하정양, 순대 좋아요, 순대? 아, 전도사님, 순대하면 천안 병천순대죠. 어머어머, 하정양도 알고 있었네요. 아, 정말 김샌다. 그럼 이건 모를걸요? 굴비, 굴비! 전도사님, 굴비 하면 영광 아니겠어요? 아, 브라보, 브라보. 와, 하정양, 지역 곳곳에 있는 맛집을 다 알고 있네요. 제가 맛집에 대해서 무한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와, 존경합니다. 그렇다면 하정양, 이번 문제는 정말 어려운 건데요. 방금 제가 말한 지역들에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알아요? 여수, 천안, 영광의 공통점이요? 맛집이 있다는 거 말고 또 다른 공통점이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드디어 하나 걸렸군요. 이건 하정양이 상상도 못해본 그런 공통점일 텐데요. 오늘은 이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사도행전의 스데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구약 성경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지요.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겁을 주면서 제자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제자들은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더 많이 교회로 모여들었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자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교회를 돌보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7명의 일꾼을 선택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을 돌볼 수 있도록 했지요. 이렇게 선택된 7명의 사람들을 보통 일곱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7명의 집사님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데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성경은 스데반이 성경 말씀을 잘 알았고 기적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스데반을 질투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스데반을 신고했어요. 정말 터무니없게도 스데반이 구약 성경의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말해요. 구약 성경의 시작인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 그리고 모세와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말하고 성경이 말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스데반이 했던 이야기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정확했지요. 그러니 고발했던 사람들은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여러분, 보통은 말이에요. 마음이 찔리면 잘못을 구하고 회개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이 듣기 싫다는 듯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게 했어요. 참 너무하지요. 그런데 스데반은 죽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를 죽인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렇게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 아니 기독교의 첫 순교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죽은 후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스데반으로부터 시작된 순교자들의 희생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신앙인들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지요. 하이바이브 친구들도 우리나라의 기독교 순교지들을 기억하고 한 번 정도는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일제강점기의 순교자들이 있는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교회, 유관순 열사가 다녔던 천안의 매봉교회, 6.25 전쟁 때 수많은 신앙인들이 순교를 당한 전남 영광의 야월교회와 염산교회, 그리고 여수의 애양원까지. 이 모든 곳들이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이번 한 주는 가능하다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순교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네요. 혹시 이번 주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알아요? 이번 주 주일이요? 지난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셨고, 부활절은 한참 전에 지났고, 추수감사절은 한참 남았고, 크리스마스는 더 한참이나 남았고, 혹시 6월 둘째 주일? 6월 둘째 주일이 맞긴 한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른 채 지나가 버리기도 하는 주일이에요. 어떤 주일인데요?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주일인가 봐요. 아, 아니죠, 아니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주일이에요. 바로 순교자 기념 주일이거든요. 순교자 기념 주일이요? 그런 주일도 있어요? 네,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순교하신 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의미 있는 주일이에요. 아, 그래서 오늘 순교자 이야기를 들려주셨구나. 스테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이번 주 주일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순교자들 덕분에 하정량과 저, 그리고 우리 하이바이브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전도사님, 이제 혹시라도 경기도의 화성이나 천안, 영광, 여수와 같은 도시를 방문한다면 맛집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순교지도 꼭 가봐야겠어요. 우와, 좋은 다짐인데요. 맞아요. 그분들의 신앙을 기억하는 것도 무척 중요한 일이니까요. 하이바이브 친구들, 이번 주일은 순교자 기념 주일이에요. 우리 하이바이브 친구들도 순교자들의 삶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주를 보내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스데반 집사님을 본받아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징검다리 성경 읽기도 잊지 말아야겠죠? 그래요. 징검다리 성경 읽기도 잊지 말고요. 오늘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과 함께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해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 안녕.